태평!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뽑았는데 왜 시민단체가 나서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좀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방관했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5월 2일날 민주당에서 해수군 해병 진상규명 특검을 통과시킬지를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보온 정치권은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행동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 뿐 국민의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재판이 있는 곳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나라였을 때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채양명주 시민단체와 함께 21대 국회가 제 노릇을 하는지, 21대 국회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지 이채양명주 시민단체와 힘잡고 국회의원들이 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읍시다.